용인시청 로비가 문화 공연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건데 반응이 좋습니다.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조그마한 무대 위에서 현란한 묘기가 펼쳐집니다.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작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재밌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시청사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이 열리는 곳은 용인시청 1층 로비. 정오의 문화 디저트라는 명칭으로 나른할 수 있는 점심시간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. 1시간 정도 할줄 알았는데 한 30분 딱 하네요.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. 네, 점심 오후 시간에. 재밌어요. 그리고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멀리 나가서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니까 집도 가깝고 너무 좋은 계기가 돼서 좋았어요. 뮤지컬과 같은 음악 공연도 열려 오후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공연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는 로비에서 마련된 전시회를 보거나 북카페를 이용해 책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. 정오의 디저트 공연이 휴식이 되고 신과 활력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시청사 광장과 로비 등 곳곳을 문화 공간으로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. 시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작은 생각의 변화가 시민들의 문화 공간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TV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.